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 주풍수입니다. 자, 2024년 갑진년인데 용의 해이고요. 그래서 갑진년을 맞이해서 각 띠별로 제가 1년 운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돼지띠가 지금 마지막인데 다른 띠들은 제가 다 올려놨고요. 혹시 다른 띠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 보신다고 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쥐띠부터 해가지고 돼지띠가 마지막인데 지금 다 오늘로써 마지막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돼지가 있는데 돼지 역시 소나 개 같이 사람하고 가장 오래된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돼지가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돼지가 의외로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돼지띠 자체는 수의 기운이고 수라는 것은 유연성, 그리고 융통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돼지띠 여러분들 중에서 의외로 머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기획력이라든지, 재물보기 좋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밝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돼지띠는 2024년 갑진년은 일단 반한살이 들어옵니다. 반한살이라는 것은 사주의 기운에서 나름대로 좋은 요소, 그러니까 기운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띠는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역시 돼지띠 역시도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을해년 1935년생과 1995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생 1947년, 기해 1959, 신해 70일, 개해 83년, 이렇게 해서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는 이제 목화 토금수의 기운이 각 띠별로 다 따라서 배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갑진년은 용의 해고 청룡의 해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를 따진다고 하면 2월 4일이 입춘이고요. 입춘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입춘까지 1년 동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분들이 TV를 보면 양력으로 새해가 바뀌자마자 아니면 뭐 음력으로 1월 1일 설 명절이 되면 해가 바뀌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주 명리학에선 절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춘절기 2월 4일 와야 해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띠별로 말씀드릴 때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한해 운세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가족분들이나 본인들의 운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돼지띠는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진년과는 궁합적으로 상극의 기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 궁합적인 관계 이외에도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원진살, 반한살이 함께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운기는 좀 평범한 편이에요. 뭐 아주 나쁘고 아주 좋다 보기는 어렵지만 좋을 때는 또 좋다가 나빠지면 또안 좋게 되는 그런 기운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무조건 한해뭐 계속해서 잘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을 때잘 관리를 하시고 나쁠 때는 또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가까운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원진살이라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설 시비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이성 간의 갈등이나 부부 간의 갈등 요소가 좀 증가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뭐 혼자 사는 사람, 뭐 이성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평소 부부 사이, 연인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24년 한해좀더 특별하게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적으로 평소 소화기계통이나 신장, 비뇨기, 방광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 안 좋은 분들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 좀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연세가 보통 뭐 50대, 60대, 70대 넘어가면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다 비뇨기계통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그런 쪽에 건강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투자, 부동산 관련 운은 대체로 무난하고 좋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직 경기가 2024년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끼리별로 운기는 좋아도 조금 더 신중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뭐 운이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안 좋아도 나는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면 우산을 준비해 한 사람도 또차 안에 있는 사람도 어쨌든 비는 조금씩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가 좋고 날씨가 좋고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이자 높고 그럴 때는 무리하는 건 좋지 않다. 직장일이나 직업 하는 일은 뭐 하는 만큼 성취가 따르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들어온다. 을의생은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고 기운이 넘치는 해입니다. 물론 35년생은 뭐 이제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35년생보다는 95년생들한테 좀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95년생은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회 초년생도 있을 것이고 뭐 가까운 사람 아니면 주위에 높은 사람, 직장 동료, 선배, 부모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해생은 문서, 거래, 계약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도 있어요. 정해생도 이제 연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나이 들어서 느지막이 어떤 문서, 거래, 계약 이런 거 하실 것 같으면 뭐 조금 신중하게 움직이는 건 좋겠다. 기해생은 위장 소화기 관련 주의하시고 또 한편으로 명예도 높아집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활동하실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혹시 뭐 정재계 아니면 기업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쪽에서는 조금 기회는 남아 있다. 하지만 위장 소화기 그런 쪽은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혜생 금전 투자운이 좋지만 수익은 좀더 짧게 잡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신혜생은 뭐 71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수익을 길게 잡고 가는 것보다는 좀 짧게 끊어치고 가는 게 좋겠다. 계해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신중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일을 계획을 해서 시작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좀더 신중하고 여성은 이성과의 마찰을 주의하고 뭐 남편과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남성은 오히려 또 그런 것보다는 시비 구설수를 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된 자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수,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좀 여름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돼지띠 여러분들은 이제 음의 기운,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여름이 와야 음과 양의 조화가 잘 밸런스가 맞아요. 그리고 또 해이기 때문에 해라는 것은 겨울 입동이 시작되는 기운이고, 사라는 것은 여름 입하가 시작되는 개운인데 서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움직여라. 그리고 금전운, 투자나 거래 매매는 좋지만 때를 좀더 기다리는 게 좋긴 합니다. 매매 자체, 투자, 이런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기가 살아날 때좀더 신중을 기해서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비뇨기, 신장, 위장, 소화기 계통, 평소 지병이 있는 분은 특히 주의를 하시고 차갑고 냉한 음식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길 방향, 동쪽이나 북동쪽이 좀 좋으니까 그쪽에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고요. 숫자, 이제, 숫자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사주의 기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여기 나온 숫자는 돼지띠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 10번, 16, 19, 20, 26, 35, 36, 39, 45번이고요. 일단은 이것은 뭐 복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만날 때 시간, 날짜 이런 거에 활용하시고 비밀번호 이런 것을 바꿀 때 자주 바꾸시는 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개띠 올려놨고요. 이제 돼지띠를 마지막으로 해서 24년도 갑진년 신년 운세 띠별로 다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